도시에 가치를 더하는 포항형 도시재생 사업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식을 가지고 도심 속의 힐링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일 구중앙초등학교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출발인 북구청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경북도 부지사,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시는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구중앙초등학교 및 북구청, 육거리 일원에 원도심 신활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북구청 및 문화예술팩토리는 도시 숲이 있는 복합시설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문화예술광장과 지하주차장을 갖춰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 북구청 부지에 들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및 청년 창업 플랫폼은 청년들의 취창업 인큐베이팅 및 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는 경제기반형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형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철의 도시에서 녹색 도시로 도시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고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포항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녹색 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도시숲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9년 녹색 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도시숲 부문 최우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지역 문화 행사 개최 여부 및 빈도 등 숲의 기능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 중 도시숲 부문에 포항 철길숲을 출품했습니다. 공모전에서 포항시는 철길숲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한 점과 단절된 도시를 녹지축으로 연계하고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게 한 점, 다양한 지역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포항 철길숲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부문 우수상,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균형발전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숲 부문 대외평가에서 잇따른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전국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곳,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서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열린 이번 축제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해안둘레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항시는 9일 한반도 최동단 힐링로드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일원에서 2019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걷기 축제 코스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코스 중 제1코스 연호랑 새운역길과 제2코스 선바우길을 걷는 코스로 청림운동장에서 출발해 흥원 분교까지 약 12.6km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청림운동장에서 디스코 카페, 축하 공연과 함께 몸풀기 체조를 하며 만세 퍼포먼스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걷기 축제 경유 지점인 도구해수욕장,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에서는 각각 로봇 댄스 공연과 북소리 공연이 진행됐으며 도착지인 흥원 분교에서는 먹거리 장터 운영과 함께 흥겨운 공연으로 행사 참여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타파와 미탁, 지난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해안 쓰레기 청소를 위해 100여 명의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걷기 축제에 참가해 해안둘레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 포항암 체험관 관람객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100만 번째로 방문한 관람객은 안보 교육을 위해 단체로 방문한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포항함 체험관은 일반인들이 해군 생활과 함상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지역 경쟁력의 비밀, 스위스로부터 배운다를 주제로 포항과 경주, 양도시의 상생과 혁신 발전을 위한 제7회 형산강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위스 프루스터 부시장이 스위스 개마인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포항과 경주는 양도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을 다지는 기회를 꾸준히 가질 예정입니다. 기계 119 안전센터 개소식이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기계 119 안전센터 개소로 서포항 지역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기계 119 안전센터는 기계와 기북, 죽장면이 관할 구역이며 소방대원 25명과 소방차량 5대가 배치됐습니다. 기계 119 안전센터는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 포항 지역의 창업 기반 확대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제18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참가 기업의 사업 계획 설명회, 시제품 전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의 탄탄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포항시 지역발전 심포지엄이 지난 7일 환동의 경제권 허브 도시로서의 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경대 한동대 교수의 포항의 현재와 미래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영일만항 활성화와 크루즈 취향을 통한 포항의 지역발전 방안, 도심 재생과 도시 활성화를 통한 포항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9일과 10일 양일간 제22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구룡포 과메기 문화거리 아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2019 구룡포 과메기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비롯해 수백 개의 깃발과 함께 도로를 걷는 동해 용왕 퍼레이드, 과메기 요리 경연이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구룡포 과메기 노래자랑, 시민화합 가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푸짐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12세 이하 육아 가정의 부모님에게 여유로운 여가 시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패밀리데이 내 맘대로 영화관을 통해서인데요. 자녀 돌봄 서비스부터 북카페 체험 프로그램까지 휴식과 함께 색다른 육아 체험도 가능합니다.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집안일 하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바쁜 우리 어머니들, 여가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차 한 잔과 영화 한 편의 여유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엄마에게는 휴식을, 아이와 아빠에게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패밀리데이 내 맘대로 영화관. 온 가족이 웃으며 함께 즐기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중앙아트홀. 이곳에서는 육아하는 부모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 맘대로 영화관 어떤 사업인가요? 네, 내 맘대로 영화관 사업은 포항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엄마들에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들은 저희들이 편하게 봐줄 수 있음으로 해서 엄마들이 그 시간만큼은 육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이 내 맘대로 영화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매주 2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이고요. 토요일은 2시에 운영이 되고, 토요일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녀 돌봄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자녀 돌봄 교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네, 어머니, 오늘 이 내 맘대로 영화관을 이용해 보셨는데
다른 영화관이랑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나요? 아, 네, 그럼요. 메리트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었고, 아이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중간에 혹시 이변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 혹시 나가게 되거나 이래도, 아, 좀 부담도 없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게 됐고, 혼밤도 있고, 여기 오늘 코딩 교육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앞으로 자주 이용, 자주 할 것 같고, 아이랑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예, 뭐, 시간 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영작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주를 구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별의 정원인데요. 영화가 시작되면 부모와 잠깐 작별을 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돌봄 교실도 운영됩니다. 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거 로봇 좀 조종하고 있었어요. 아, 로봇 조종? 근데 지금 여기 엄마가 없는데 괜찮아요? 네. 엄마는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영화 보고 계세요. 엄마는 영화 보고 있고.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즐거웠고, 로봇에 대해 조금만 약간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어머니들도 좋아하시죠.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코드로 짜여진 이제 로봇 가지고 이제 노는 거니까 학습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매주 오시는 어머님들도 이제 자주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들이 좋은 거잖아요. 마치고 이제 영화 보고 나왔는데 애들이 안 가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영화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애들이 엄마 찾고 이래 버리면은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불편해서 잘 못 보시잖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진짜 두 시간 동안 영화 푹 감상하시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는 별도의 예배 과정 없이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현장에서 한 사람당 1,000원으로 바로 발권 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영화 상영 예정작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아, 예, 재밌었고. 다음에 오늘은 저 혼자 봤는데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혼자 보시니까 뭐 불안한 건 없으셨고요? 아니요, 전 이제 또 와본 사람들이 이제 애들도 잘 놀고 한다 그래갖고 많이 불안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애가 이제 더 놀고 싶다고 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래갖고, 예, 안심이 많이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오실 예정이신가요? 예, 다음에 또, 예, 올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데이 현장 체험 우리 동네 놀이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문화생활조차 여유롭게 보내지 못한 육아가정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관을 만나봤는데요. 이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아이들과 더불어 포항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영화관은 11월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내 맘대로 영화관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네,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및 지원 신청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올해 2월 28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생인데요.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관외 학교 학생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관내 학교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미신청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교복 구입 및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